여러분들 생활 기록부를 준비했습니다. 생활 기록부 넣어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와, 되게 잠깐만. 대박이다. 야, 학교 생활 기록부? 대회도 되게 잘했다.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다 웃기잖아. 줄넘기 대회를 줄넘기 대회 1등 쓰기 줄넘기라고 아 나비네 한자 망가? 한자 나비다 나비 한자식이야 야 근데 이게 산만하다 뭐 이런 글들이 없어요 야 책임감이 강하다 숙제를 빠짐없이 하면 책임이 강함 준법성이 강하고 여기부터 1박 2일 멤버의 자격이 있네 우와 야 이거는 완전 열어보겠습니다 자 라비지 하나 둘 셋 아, 우와 아 라비네 우와 대박 얼굴이 옛날에 난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저 잘 컸어요. 어, 되게 예쁜데? 야, 머리 스타일 바꿔. 이때가 난 거야. 야, 머리 스타일 약간 그래도 뭐 좀 그랬다. 잘 나중에 됩니다. 야. 여기 형님이 나와 있는데? 비밀이 너무 임찰이야. 뭐야? 왜 나는 비밀이 없어? 자, 누굴까요? 자, 임찰. 야, 나는 왜 용기 이게 있어? 나와봐. 야, 아까 와, 재밌다. 아니, 재밌다. 뭐야, 왜 나는 없어? 자, 일단은. 그니까 처음 빅잼이 한번 갈게요. 얼굴 보세요? 네, 얼굴은 빅잼이죠. 형, 빅잼이 없어. 뭐지? 하나, 둘, 자. 오, 야. 우리 모이즈리. 꽤나 한두께 생겼습니다. 예. 여기서 놀랄 게 아니에요. 빅잼이가 자살하자. 1학년부터. 아니야, 내가 정확히. 1학년 때는 제가 되게 올바른 학생이었어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명랑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협조적이고 미국에 대한 탐구 태도가 좋고 의욕적이며 활동력이 왕성. 1학년 때까지 진짜 영국 신사였어. 이때는 본인 예상대로. 2학년 볼게요. 용이 단정하고 행동이 활기차고 의욕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정당히 주장하고 발표를 잘하고. 뭐 2학년도 나쁘지 않았네. 3학년 때 이제 인생이 완전 망가요. 이제 지금 뭐가 불안하지? 뭐가 불안하니까? 오, 정확해. 그래? 한 명이 맞나? 자, 학교의 기본 생활 규칙에 실천하는 태도가 부족함. 웬만하면 저렇게 안 쓰시는데. 진짜 궁금한 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써? 근데 이거는 근데나 확실히 아는데 선생님이 그거 말고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아유, 하나만 써주신 거야. 이런 경우는. 배려해주신 거지. 그럼. 자, 이분이 놀래실까봐. 5학년 선생님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았거든. 명랑하고 교우 관계가 넓은 편이나 규칙 지키기와 좋은 말 사용하기와 자존심이 요함.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무슨 말을 쓴 거야? 이게 어릴 때 이런 거야. 선생님한테 어릴 때. 아, 이 선생님 쌤? 네. 불안하다는 말 쓴 거 아니야? 불안하는 말? 아, 불안하다. 야, 이제부터 가로로 가는데? 왜? 아. 야, 진짜 옛날 것 같다. 누가 봐도, 그치? 야, 이거는 다 숙이로 산, 다 숙이로 산.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개근 병결. 굉장히 저기. 병결이 뭐야? 학교 키가 125. 125? 6학년 때 153까지. 와, 잠깐만, 몸무게가 71? 잠깐만, 내가 지금 65kg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도장이겠다. 초등학교 5학년 뭘 먹은 거야? 아니, 10kg씩잖아, 10kg씩. 원래 대부분 10kg에 10cm씩 크지 않아? 10kg씩 줘. 몸무게 차이 봐. 30kg야, 나. 나보다 컸네, 저. 거의 반토막이네. 그러면은 확실한 것부터 얼굴 까보자. 뭐. 누가 봐도 무슨. 왜? 형 머리 지금 똑같네요. 어, 되게 귀엽다.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저 귀여운 얼굴로 지금 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온 거야. 그렇지. 71.5kg. 야, 꾸준히 10kg씩. 학교 다닐 때 약간. 어, 잠깐만. 국민학교잖아. 그래. 그럼 정훈이 형인가 보다. 꿈이 의사가 뭔가 정훈이 형이네. 누구죠? 한, 둘, 셋, 짠. 뭐야? 김성호. 야, 뭐야? 그러네. 뭐야? 형이 왜 의사를 꿈꿨어? 뭐 해명해.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 나 왜 의사를 그랬어? 저 형이 의사를 꿈꿨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야! 야! 열받지만 참을게, 일단.